네, 반갑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일반 상태, 다른 말로 튜링 완전 플라즈마에 대해서 관련 연구를 분석한 거를, 정리를 한 거를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발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발표 목적은 일반 상태 플라즈마 관련 연구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랑 이에 관련된 기반 지식을 쉽고, 가능하면 쉽고 알차게 전달을 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느냐 확인을 해본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세미나 들으시고 이 일반 상태 플라즈마가 뭔지, 그리고 또 이거를 구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가 됐다 그러면, 네,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플라즈마가 뭔지 다들 어느 정도 아시고 오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한 번 더 제가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쉬운 정의로 저는 항상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플라즈마는 루트 체인만 올바르게 작동하면, 자식 체인이 완전히 망가지더라도, 즉 비잔틴이더라도 자식 체인에 있는 사용자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확장성 솔루션입니다. 뭐 되게 어려운 말들로 많이 플라즈마 정의를 하는데 저는 쉽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일반 상태의 플라즈마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저도 이것도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왜 2세대 블록체인이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월등히 많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튜링 완전해졌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일반 상태 플라즈마는 다른 말로 플라즈마계의 이더리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더리서치 그 게시판을 가보면 대부분 플라즈마 연구들이 이런, 제가 지금 조회수 기준으로 상위 다섯 개만 딱 갖고 온 건데요. 기존 연구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플라즈마 MVP, 그러니까 UTXO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미니멀 바이어 플라즈마, 이게 MVP죠. 그 다음에 플라즈마 캐시, 플라즈마 데빗, 플라즈마 XT, 몰 바이어 플라즈마, 이런 것들이 다 플라즈마 MVP의 기능을 계속 개선하려고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고요. 다 UTXO 기반입니다. 그러면 일반 상태 플라즈마는 왜 연구가 많이 안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출발이 쉽지 않았던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는 필연적으로 그 어려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까다롭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반 상태 플라즈마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 일반 상태뿐만 아니라 모든 플라즈마 모델이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일반 상태 플라즈마가 훨씬 더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두 개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경우가 이 문제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모두 주어진 경우, 두 번째가 문제도 발생했고 그리고 데이터는 주어지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좀 자세히 보면, 사용자가 오퍼레이터로부터, 즉 플라즈마 체인을 운영하는 주체죠, 이 오퍼레이터로부터 모든 블록 데이터를 전달을 받았어요. 근데 이 오퍼레이터의 부정 행위가 발견이 됐어요. 그때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가? 여기서 증명한다는 거는 루트 체인, 즉 이더리움 메인 체인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프라드 프루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지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이거 빨간색 그리고 별표를 저렇게 많이 붙여놓은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상 두 번째 문제를 풀면 첫 번째 문제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오퍼레이터가 블록을 생성을 해서 루트 체인에 커밋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을 유효해진 거죠. 근데 오퍼레이터가 부정행위를 했어요. 악의적인 공격행위를 했는데, 이거를 블록을 고의적으로 사용자들한테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그 블록의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느냐가 바로 이 두 번째 문제고, 이거를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혹은 데이터 언어베일러빌리티 문제라고 합니다. 저는 DA 문제라고 이 발표에서 부를게요. 네, 이런 문제들이 있고, DA 문제가 앞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 DA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에서 블록 데이터를 전달을 받지 않았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fraud proof, 즉 오퍼레이터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거든요. 네, 그럼 이 문제도 왜 생기냐, DA 문제는 왜 생기냐, 왜 어렵냐를 보면,
이게 굉장히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랑 사용자 중에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예시를 들어보면 제가 오퍼레이터고 여러분들이 제 플라즈마 체인을 이용하는 사용자라고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블록을 모두 다 전파를 하지 않았어요. 일부 사용자분들에게만. 그럼 그 사용자분들이 나한테 블록이 안 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내가 블록을 받았다는 거 쉽게 증명이 가능하죠. 근데 블록을 못 받았다는 거 쉽게 증명이 안 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 DE 문제가 굉장히 풀기가 어려워요. 네, 여기까지 이제 기본 인트로를 설명을 드렸던 거고, 오늘 목차 보시면 플라즈마 비츠, 플라즈마 마틱, 플라즈마 립.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일반 상태 플라즈마 모델들을 살펴볼 거고, 이 모델들이 그럼 앞에 그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플라즈마 비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플라즈마 비츠는 디센트럴랜드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 여기 CTO분이 일종의 작성한 플라즈마 제안서입니다. 이더 리서치에 올라왔었고, 6월 25일에 올라왔는데 굉장히 이른 시기에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일반 상태 플라즈마는 연구가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른 시기에 제시된 아이디어인 만큼 되게 결함이 많습니다. 네. 기본 개념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플라즈마 비츠에서 제시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 모든 플라즈마의 기본적인 그 얼개는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위에가 이더리움 부모 체인이고요. 밑에가 플라즈마 체인 자식 체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저들이 오퍼레이터한테 트랜잭션을 날리고 오퍼레이터가 그거를 블록을 생성해서 루트 체인 컨트랙트에 커밋을 하죠. 그 과정에서 유저들이 뭔가 문제가 보이면 챌린지를 합니다. 네. 이런 기본적인 구조는 다 똑같아요. 어느 플라즈마 모델이나. 그다음에 엔터를 볼게요. 보통 이제 디파짓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용자가 플라즈마 체인에 들어가는 과정이죠. 그 앨리스가 여기 사용자인데 루트 체인 컨트랙트에 뭐 이더가 됐건 뭐 토큰이 됐건 그 디파짓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기록이 되겠죠. 그럼 그 기록을 보고 사이드 체인, 즉 그 플라즈마 체인에서는 오퍼레이터가 그 민트 발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디파짓의 기본적인 과정이고, 엑시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거죠. 플라즈마 체인에서 나가는 거고, 앨리스가 여기서 그 오퍼레이터한테 엑시트 요청을 한다고 돼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루트 체인 컨트랙트에 요청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어쨌든 크게 중요하진 않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이드 체인 쪽에서 그 여기서는 번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해요. 왜냐면 플라즈마 MVP 같은 모델에서 이런 식으로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스테이트 기반 모델이라서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먼저 번을 해버리고 그 번을 했다는 거를 증명을 올리면 루트 체인 컨트랙트에서 챌린지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거를 인출을 시켜줘요. 근데 여기까지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럼 아까 말했던 그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가 중요한 건데, 이 친구들은 그 여러 개의 챌린지를 두고 있어요. 되게 많은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위드홀딩 챌린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invalid transaction execution이라는 챌린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볼게요. 위드홀딩 챌린지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DA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결한다고 말을 하냐면, 사용자가 나 블록 못 받았어 라고 챌린지를 요청하면 오퍼레이터가 그 블록을 무조건 메인체인에 올려야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셔야 돼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무조건 블록을 올려야 돼요, 루트체인에. 그 다음에 이 invalid transaction execution 챌린지는 그 트랜잭션의 실행 과정, 즉 여기서는 뭐 EVM 스테이트 변환 과정이겠죠. 이것들이 그 챌린지, 여기서는 트루빗 모델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자세히 이따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모델인데, 오퍼레이터가 블록 해시를 올리고 만약에 밸리데이터, 이 유저들의 네, 유저들 중에 밸리데이터들이 있겠죠. 네, 유저들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유저들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챌린지를 거는데, 여기서도 아까 제가 강조드렸듯이 위드홀딩 챌린지가 만약에 오퍼레이터가 블록을 커밋은 했는데 사용자들한테 자식 체인에서 전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거를 블록을 모두 제출하도록, 여기서 제출한다는 의미는 루트 체인에 커밋이 아니라 루트 체인에 모두 블록을 올리도록 요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코멘트 부분에 이더 리서치 글 코멘트 부분에
이 주소조라는 이 닉네임의 사람이 개발자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어벨러빌리티 해결하기 위해서 루트 체인에 데이터 모두 올려버리면 사실 이건 사이드 체인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더리움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의 블록 다 올라가는데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해결했다고 보기가 그러니까 못한 겁니다. 이건. 네. 아까 그 EBM 그 트랜잭션 익스큐션 그 챌린지 부분에 대한 내용이 파시토라고 하는 건데요. 이 파시토는 이 친구들 말하는 그 EVM 상에서 EVM 상태를 EVM 상태 전환을 검증하는 컨트랙트예요. 이게 트루빗 게임을 그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트루빗 자꾸 얘기를 하는데 트루빗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트루빗은 디사이퍼에서 되게 글을 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자세한 건 이쪽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트루빗은 온체인 연산 성능의 한계를 극복하는 검증 가능한 오프체인 솔루션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증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검증 게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세 가지 주체가 있고요. 문제 해결자, 챌린저, 판사. 이거를 플라즈마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문제 해결자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오퍼레이터고 결국 저기서 문제 해결자가 연산을 수행하고 결과값을 제출한다는 게 오퍼레이터가 블록을 생성하고 블록 해시를 제출한다는 것과 같죠. 네, 여기서 챌린저는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판사는 다른 게 아니라 이더리움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돌아가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그 검증 게임의 승패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럼 검증 게임은 대충 어떻게 동작하느냐 보면 문제 해결자랑 챌린저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딱 시작을 해요. 동일한 프로그램 코드와 인풋값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거 사실 어렵고 그냥 초기 상태를 동일하게 딱 잡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챌린저가 챌린지를 걸었다는 거는 동일하게 시작을 했지만 끝은 달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챌린지를 걸었을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 어떻게 찾아가냐면 이진 탐색 방법을 통해서 찾아가요. 이진 탐색이라면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계속 반을 잘라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7번을 먼저 이 챌린저가 물어봅니다. 오퍼레이터한테 너 7번 상태 뭐야? 라고 물어보면 오퍼레이터가 답을 해주겠죠. 근데 챌린저랑 오퍼레이터랑 7번 상태가 똑같아요. 똑같으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죠. 0번부터 7번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다음에 반, 10번이죠. 여기를 잘라서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일치가 발생하는 지점까지 계속 그 질문을, 질의를 요청을 해요. 쿼리를 요청한다 그러는데 네, 여기서 13번이 달랐네요. 그러면 13번이 다르니까 12번에서 13번으로 가는 연산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해보면 되죠.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게 트루빗 베리피케이션 게임의 기본 틀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파시토라는 거는 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런 인터랙티브한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트루빗 게임을 통해서 이 EVM 익스큐션을 맞는지 틀렸는지 이걸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친구도 구현체는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주장을 해놨어요. 그럼 이제 또 아까 제가 강조 드렸던 두 가지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두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다시 리마인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데이터도 모두 있어요. 이때 이 사람이 오퍼레이터가 잘못한 거를 증명할 수 있는가? Fraud proof. 두 번째가 문제가 발생했고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즉 데이터 availability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 트루빗 베리피케이션 게임 통해서 해결을 한다고 네, 하는데 네, 이거 자체는 괜찮습니다. 네, 이거 자체는 괜찮고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데 그리고 또 이 아이디어가 초기에 제시된 만큼 이런 방향 자체를 초기에 제시한 점은 되게 저는 좋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드홀딩 챌린지라는 그 방법이 아까 DA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이 위드홀딩 챌린지를 요청을 하게 되면 오퍼레이터가 블록을 다 올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그게 사실 사이드 체인이 아니다. 플라즈마 체인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거는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네, 잘못 설계된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 마틱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제가 플라즈마 빛의 자매품이라고 붙여놨는데 이게 되게 웃깁니다. 이 친구들이 제가 일반 상태의 플라즈마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찾게 되는 친구인데 이 친구들도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일반 상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자기 뭐 플랫폼 만들겠다라는 친구들인데 백서를 보면 이 밑에가 플라즈마 빛을 그리고요 위에가 마틱 화이트 페이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블록 프로듀서랑 오퍼레이터랑 이것만 바꿨고 내용이 다 똑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되게 사기가 많습니다. 조심을 하시고 이런 것들 좀 조심을 하시고 그리고 연구할 때도 참 좀 안타까웠어요. 이런 것들 보는 게 일반 상태 플라즈마 연구가 안 그래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좀 하는 친구도 좀 아쉬워서 네, 일단 말씀을 조금 잠깐 드렸고요. 사실 오늘 제 발표의 백미는 이 부분이에요. 플라즈마 립이. 플라즈마 립은 그 파색 랩스라는 그 팀에서 제안한 플라즈마 모델, 일반 상태 플라즈마 모델인데요. 이 친구들이랑 그 저희 팀이랑 되게 교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일반 상태 플라즈마 연구하는 팀들이 많이 없고 그러다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컨택이 돼가지고 한 몇 달 정도 계속 교류를 자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 원래 화이트 페이퍼가 따로 있었어요. 원래 버전이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보시면 날짜가 16일 전이죠. 되게 최근에 플라즈마 립이라는 새로운 버전을 냈어요. 사실 그 기존의 화이트 페이퍼랑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네, 되게 버전 거의 2.0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되게 많이 바뀌었고 되게 재밌는 페이퍼예요. 네. 그리고 여기 플라즈마 립 페이퍼에 저희 온더 플라즈마 이브임이 레퍼런스로 네, 들어갔어요. 먼저 플라즈마 립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플라즈마 립이 왜 재밌는 모델인지 그걸 알려면 백그라운드가 먼저 필요합니다. 먼저 그 플라즈마 MVP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플라즈마 MVP가 UTXO 기반 모델이잖아요. 여기서는 DA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두 가지로 해결을 했거든요. 첫 번째가 Confirmation 서명, 그러니까 확인 서명이죠. 두 번째가 Priority Queue, 우선순위 Queue입니다.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먼저 A가 B한테 트랜지션을 날릴 때 원래 처음에 서명 한 번 하고 끝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트랜잭션이 오퍼레이터가 블록을 잘 생성을 해서 잘 포함시켰다는 거를 확인했다는 거를 서명을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서명을 두 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엑시스를 신청할 경우 가장 오래된 UTXO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라는 말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컨퍼메이션 같은 걸로 대부분의 경우를 막을 수 있거든요. DA 문제. 근데 한 가지를 못 막아요. 그게 뭐냐면 out of nowhere 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오퍼레이터가 그냥 자기 플라즈마 체인에서 그냥 UTXO 뿅 생성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성을 해버리고 엑시스를 해버리면 그 플라즈마 체인에 디파짓된 자산들이 다 털리게 되겠죠. 네.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 priority queue, 우선순위 queue라는 거를 제시를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out of nowhere 트랜잭션은 최근에 생성된 트랜잭션이에요. 가장 최근에 생성된 트랜잭션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나이가 젊죠. 그래서 이전에 UTXO, 그러니까 오래된 UTXO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엑시스를 신청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오퍼레이터가 DA 문제를 일으키는 순간에 엑시 신청을 하게 되면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DA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고요. 네, 근데 이 모델이 되게 좀 UX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계속 극복하려고 이더 리서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XT, 뭐 데비 뭐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해결은 된다는 거예요. 해결은 돼요. 이게 파생랩스 팀은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봤어요. DA 문제가 어쨌든 UTX 모델에서는 해결이 된다.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이 조우빠 이 닉네임이 아까 그 이분이 그 플라즈마 리페이퍼 썼던 그분이에요. 똑같은 분이고 여기 보시면 재밌는 글인데 스마트 컨트랙트가 왜 플라즈마에서 not feasible 그러니까 실현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글이에요. TLDR 보시면 이 Subjective Data Availability 그러니까 DA 문제죠. 이 DA 문제가 생긴다는 걸 가정했을 때 엑시트 게임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플라즈마 체인에 도입을 하면 DA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모두 손해를 모두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좀 지금 되게 좀 난해하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앨리스가 있고 이브가 있고 컨트랙트가 있어요. 이 컨트랙트는 멀티시그 월렛입니다. 월렛 컨트랙트예요. 그리고 여기 멀티시그 월렛 컨트랙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B는 밸런스, 잔액이고요. S는 서명값이에요. 그러니까 앨리스와 이브의 서명값이에요. 만약에 앨리스가 서명했다 그러면 1이 딱 0에서 1로 딱 바뀌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T-를 T플러스는 저건 시간순이고요. 뭐 블록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저 여기서 앨리스랑 이브랑 둘 다 서명을 안 한 상태죠. T-1에서. 근데 T+0에서 데이터 위드홀딩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T+0에서 예. T+1로 가보면 서명값이 1로 증가해 있죠. 이거는 오퍼레이터가 악의적으로 지금 증가시킨 거예요. 앨리스는 서명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앨리스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T+0에서 이거를 문제를 발견하고 엑시스 신청을 하겠죠. T-1을 기준으로. 근데 여기서 지금 룰로 잡은 거는 youngest state exit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생성된 스테이트가 옳다고 보는 건데 사실 이게 좀 자연스럽죠. 이거 말고 oldest state exit도 불가능하다는 걸 적어놨는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돼요, 사실.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는 뭐냐면 앨리스가 T-1을 기준으로 엑시스를 해도 지금 T+1, T+2에서 지금 이브가 서명을 또 같이 해가지고 잔액을 빼갔잖아요. 보면 이브의 B가 1로 증가한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브가 저걸 기준으로 엑시스를 해버리면 앨리스는 막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생랩스 이 팀 그 개발자분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오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엑시트 게임이라는 거는 그 플라즈마 MVP에서 제시된 엑시트 게임이라는 거는 사실 D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만 방법이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가정을 한 게 저는 오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서울로 가는 길은 되게 무수히 많잖아요. 근데 경부고속도로가 막혔어요. 근데 고속도로 가봤더니 안 된대요. 그럼 서울 못 가는 거네? 이런 결론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DA 문제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다른 글인데 이 케빈 피처 이분은 그 오민세고 플라즈마 MVP 개발자고 플라즈마계에서 굉장히 좀 인플루언서입니다. 네. 제목을 보면 플라즈마에서 EVM이 왜 어려운지 딱 봐도 이제 스마트 컨텐츠 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보이죠. 네. 문제를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볼게요. 문제 첫 번째는 엑짓을 할 때 그걸 누가 하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트랙트, 멀티시그 컨트랙트 생각해 볼게요. 그 멀티시그 컨트랙트를 루트체인에 옮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엑짓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럼 그때 누가 해야 되죠? 이거에 대해서 쉽게 답이 떨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사전에 룰을 정해놓으면 해결이 가능해요.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죠. 이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누구나 컨트랙트 스테이트를 수정할 수 있으면 엑시스를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문제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키티 컨트랙트인데 만약에 키티 1, 2, 3 이게 컨트랙트 C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그 이 키티에 대해서 withdraw 그러니까 엑시스를 신청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누군가가 컨트랙트 C의 상태를 변경해버렸어요. 엑시스 진행되는 동안, 그 챌린지 피리어드 동안. 근데 그러면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엑시스에 대한 챌린지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더블 스펜드가 난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챌린지가 성공을 하는데 사실 이건 근데 기존의 엑시 게임을 전제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이 가능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해결 가능하고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EVM 스테이트 체인지를 EVM 안에서 즉 아까 말했던 그 트루빗 베리피케이션 게임을 구현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건데 이 분도 그렇게 막 근거를 막 되게 자세하게 들어서 하진 않았고 그냥 어려울 거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검증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다고 쳐볼게요. 진짜 비싸요. 근데 그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검증 게임은 시작 전에 승패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챌린저가 챌린지를 걸 때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고 거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이길 거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는 거거든요. 그 반대로 오퍼레이터를 예를 들어보면 오퍼레이터가 자기가 인밸리드 블록을 생성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전파를 할까요? 안 하겠죠. 왜냐하면 챌린지 걸릴 거 뻔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DA 문제가 왜 중요하냐고 계속 강조를 드리려면 결국 프라우드 프루프 문제는 DA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사실 DA 문제로 귀결이 돼요. 그럼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고서로 들어가 볼게요. 이 앱스트랙트 부분인데 페이퍼의 앱스트랙트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 세 가지만 딱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Spending Condition, EVM Script, 그 다음에 Encapsulating State into Non-Fungible Tokens. 이 세 가지만 딱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뭔지는 몰라도 됩니다. 먼저 그 페이퍼의 제일 첫 부분에 문제를 정의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 부분에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다시 백그라운드 계속 장황하게 설명드린 게 이거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프라드 프로프 문제 얘기하죠. 이 친구들 EVM 스테이트 트랜지션 검증하는 게 기존 UTXO 모델 검증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기능이 훨씬 더 많은데요. 두 번째 DA 문제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 어렵다. 그래서 일반 상태 기반 모델 스테이트를 쓰게 되면 엑시 게임이 불가능해진다. 아까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왜 플라즈마에서 불가능한지 그 글을 썼던 친구가 이 페이퍼 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가정을 갖고 온 겁니다. 이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게 그렇기 때문에 UTXO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이 모델은. UTXO를 무조건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이 엑시 접근성 문제인데 아까 그 오미세고 개발자 그 글에서 봤던 누가 엑시 탈 거냐. 그 다음에 엑시 진짜 가능하냐. 다른 사람이 그거 상태 변경시키면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솔루션도 당연히 제시를 했겠죠. 솔루션은 뭐냐면 첫 번째는 Fraud Proof에 대해서는 Trouble Like Verification Game Sol EVM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두 번째가 DA 문제에 대해서는 UTXO에 되게 이 친구들이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엑시 게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 UTXO 모델을 어떻게든 극한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비슷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접근성 핵심 문제 이런 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룰만 잘 규정을 해놓으면 쉽게 해결이 돼요. 스펜딩 컨디션 아까 앱스트랙트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네, 어렵기 때문에 좀 마음을 놓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스펜딩 컨디션은 비트코인에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pay to script hash 그러니까 퍼블릭 키를 전달을 하지 않고 다른 스크립트를 해시를 전달을 해서 거래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게 있어요. 트랜잭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약간 일종의 이런 스크립트처럼 이용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스펜딩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고요. 당연히 여기서는 얘네 스테이트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능만 그러니까 EVM 옵코드에서 그것만 따로 빼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리디티를 똑같이 쉽게 말하면 솔리디티 똑같이 개발을 하는데 솔리디티에서 특정 기능은 빼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특정 기능이라 함은 스테이트에 영향을 주는 것들. 네. 왜 이렇게 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아까 계속 강조드렸듯이 DA 문제 상황에서 엑시 게임이 안 되니까 기능을 축소시킨 거예요. 네, 되게 재밌는 게 똑같은 DA 문제거든요. 똑같은 일반 상태 플라즈마에서의 DA 문제인데 접근 방식이 달라요. 플라즈마 립이랑 저희 플라즈마 EVM이랑 플라즈마 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능을 확장을 해보니까 기존 해결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을 축소시켜야 되겠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UTXO 모델로 가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래도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지만 제너럴 스테이트 이거를 포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이거는 밀고 가고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접근을 한 거고요. 다른 해결 방법을 저희는 이제 모델링을 한 거고요.
스펜딩 컨디션 또 자세히 설명드리면 굉장히 좀 난해하실 것 같은데 기존의 UTXO 모델 좀 익숙하실 거예요. 플라즈마 MVP에서 사용하는 모델들이 다 이런 모델들이고 보시면 뭐 이전 아웃풋을 previous 아웃풋으로 딱 지칭 레퍼런싱을 해가지고 저렇게 서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스펜딩 컨디션은 뭐냐면 저 메시지 데이터 그 다음에 밑에 컨디션 스크립트랑 있죠. 컨 스크립트 저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크립트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스크립트라고 불러요. EVM 스크립트로 짠다고 불러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변경시키는 걸 다 빼버려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근데 이게 절차인데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제일 처음 하는 거 뭐냐면 저 인풋으로 사용자가 주겠죠. 컨디션 스크립트를. 저거랑 이전 아웃풋에 있는 컨디션 해시랑 같은지 비교를 해봐요. 여기서 컨디션 해시는 코드 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드가 일치하는지 보는 거예요. 똑같은 스펜딩 컨디션 컨트랙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 부분에 스펜딩 컨디션이,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에 아까 그 제가 코드 해시 일치하는지 체크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째가 스펜딩 컨디션이 컨트랙 형태로 배포가 된다고 했죠. 네. 이 친구들이 배포가 되면 지금 여기서는 뭐 하는 거냐면 이 어마운트가 ERC20 토큰이에요. 그래서 이 토큰을 전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컨디션 스크립트가 배포가 되면 이 아래와 같은 스펜딩 컨디션이라는 컨트랙트가 배포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배포가 된다는 거는 실행 환경에서만 배포가 된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얘네가 저장되지 않아요. 그냥 실행 환경에서만 뿅 하고 생겼다가 실행이 끝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저장하지 않아요. 얘네는. 계속 설명을 드리면 스펜딩 컨디션 컨트랙트 배포가 됐죠. 그 다음에 ERC20 컨트랙트 여기서 이제 사용할 ERC20 토큰에 대한 컨트랙트도 배포를 해요. 그 다음에 ERC20 토큰 컨트랙트에서 그 토큰을 민트를 해가지고 생성을 해가지고 이 스펜딩 컨디션 컨트랙트에 할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펜딩 컨디션에서 저 빨간색 부분 사인업 그러니까 즉 이 사람이 권한이 올바른지 서명 체크를 한 다음에 토큰 트랜스퍼를 해가지고 전송을 해요. 되게 좀 복잡하죠. 근데 여기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UTXO에서 그 컨트랙트를 좀 추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컨트랙트는 그냥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실행 환경에서만 그냥 뿅 하고 스크립트처럼 생겼다가 사라지는 친구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엑시트하는 부분이고 이건 생략을 할게요. 네, 똑같은 메커니즘이고 여기서 enforcing correct off-chain execution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EVM 어쨌든 근데 얘네가 스테이트를 변경을 안 하는 것뿐이지 EVM 연산을 사용하긴 하잖아요. 왜냐면 컨트랙트 실행 환경에서 뿅 띄웠다가 거기서 연산 거친 다음에 그거 치워버려도 어쨌든 연산한 거잖아요. 그 연산이 올바른지 검증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Trivial Like Verification 게임에 얘네도 똑같이 이용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솔 EVM이란 게 이 파색 랩스, 그러니까 플라즈마 리페이퍼 만든 팀이죠. 여기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그 비탈릭 부테린이 작년 10월쯤에 이런 EIP를 냈는데 EVM 내에서 EVM을 실행시키는 이거 이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럼 그거를 다른 어떤 되게 훌륭한 개발자분이 구현을 했어요. 구현을 하고 이 플라즈마 립을 만든 이 파생 랩스 이 팀에서 구현을 또 이 트로빗 베리피케이션 게임 틀에 맞게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런 시도들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다 근거가 있는 것들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솔 EVM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 진짜 어렵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이슈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이슈는 어차피 해결이 된 거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 싱글 스테이트 체인지를 할 때 이 스페이스, 그러니까 필요한 공간들이 이더리움 트랜잭션 안에 맞겠느냐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어쨌든 간에 VM 뭔가 컴퓨테이션을 하려면 저 검증을 하려면 상태를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 컨트랙트 상에서 그걸 할 때 트랜잭션 하나로
충분히 세팅이 가능하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다양한 데이터에 접근을 해야 되는 오퍼드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저는 큰 이슈라고, 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친구들도 이슈는 이슈지만 되게 치명적인 이슈는 아니다라고 네, 작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적어놨고, 그냥 이런 이슈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지금 이 모델은 비트코인에서 그냥 P2SH, 그러니까 막 되게 막 스마트 컨트랙트 흉내를 내려고 막 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반 상태 플라즈마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여기까지 보면.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인데, 이 non-fungible 토큰, 그 non-fungible 토큰 좀 크립토 키티 이런 거 생각하시면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질 수 없는 토큰이죠. 이거를 스테이트 오브젝트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인데, 코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매핑이 있죠. uint256, 이 부분에 이제 토큰 아이디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바이트 32, 32바이트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머클 패트리샤 트리, 그러니까 스토리지 루트가 들어갑니다. 머클 패트리샤 트리에 루트 값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컨트랙트 어카운트마다 다 스토리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스토리지 루트를 다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 토큰 하나마다 이더리움 컨트랙트 어카운트 하나다, 이렇게 식으로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해놨고, function verify, 그 다음 function write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 write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루트를 변경을 하는 함수고, 당연히 이 토큰의 주인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verify 같은 경우는, 넘어갈게요. 이건 어려우니까. 그럼 이제 deposit exit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여기서는 more viable plasma 방식을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 지금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편하게 플라즈마 MVP 방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기능은 똑같으니까. 그 방식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재밌어요. 뭐냐면 이 NST를, 그러니까 즉 스테이트를 읽고 쓰는 방법을 얘네가 정의를 한 건데요. UTXO로. 이게 이 플라즈마 립의 핵심 키 아이디어입니다. 먼저 리드부터 볼게요. 여기 보시면 amount condition hash, 이 윗부분은 아까 spending condition 설명을 드릴 때 봤던 부분들이죠. 아래를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토큰 ID, 데이터 루트, owner address 이런 거를 그 이전 아웃풋으로 지금 인풋에 지정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인풋에다가. 저게 데이터 루트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지 루트, 머클 패트리샤 트리의 루트 값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루트가 UTXO에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리드를 previous output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리드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 루트를 보고 진짜 그 읽으려는 데이터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쓰는 write를 보면 여기서도 똑같이 두 번째로 보시면 되고 지금 output을 지정을 하고 있죠. 인풋에다가.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데이터 루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컨트랙트, 스토리지 토큰 컨트랙트가 UTXO로 사용할 때 실행 환경에서 뿅 하고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function write에서 owner 체크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뭐 체크할 거 하고 뭐 다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루트만 아까 그 UTXO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필드로. 재밌죠. 그래서 이것들 가지고 그럼 뭘 할 수 있냐 해서 이 친구들이 두 가지 예시를 들어놨는데, 하나가 멀티식 컨디션이에요. 그중 하나가. 여기 보시면, function fulfill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스토리지 토큰 컨트랙트를 배포를 한 다음에, 여기 지정한 그 스토리지를 앨리스랑, 그 다음에 밥, 찰리가 이 멀티식 컨트랙트 뭐, 송금에 동의를 했느냐, 이거를 먼저 리드를 해가지고, 읽어와가지고,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토큰을 전송을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멀티식 컨디션은, 이 컨디션 스크립트, 즉, 스펜딩 컨디션의 일종인 거고, 지금 여기서 NST, 즉, non-fungible storage token, 그거를 인풋으로 지정을 했으니까,
스토리지 토큰에 대한 컨트랙트도 실행 환경에서 배포가 되고 실행이 되겠죠. 네. 그다음 예제는 뭐 이건 네, 생략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 혹시 잠깐 질문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처음 보시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혹시 이해가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네네. 네, 되게 많은 내용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어서 네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그 지금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그 부분이야. 그러니까 NST를 state로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튜링 컴플리트한 프로그램을 못 돌려가지고 지금 저런 방법들을 쓰는 것 같은데 근데 토큰을 쓰겠단 말은 다시 말해서 저거 역시 state를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아니에요. 아, 말씀. 네, 스테이트 저장하지 않아요. 안아요? 네. 그러니까 저 생성한 스크립트에서 저 ERC721 토큰을 그러면 그러니까 저건 스테이트인데 어떻게 그럼 저거를 스테이트 리스하게 바꾼다라는 얘긴지. 스테이트를 저장하지 않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토리지 루트만 UTXO의 필드에 박아 넣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 어카운트 스테이트 관리하듯이 그런 식으로 관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건 아예 없는 거죠. 그 자료 구조는 여기서. 그 스토리지 어딘가에 저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UTXO 필드에 저장이 필드에. 되는 거죠. 아, 거기에. 네. 네네, 거기다 박아 넣는 거죠, 그냥. UTXO 그러니까 필드. UTXO에 어마운트 필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냥 이거 박아 넣는 거예요. 그런 거 하듯이. 아, 그러면 저 루트 안에 있는 그 정보들은 계정의 밸런스 정보들이 다 들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뭐 정보가 맵핑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스토리지 변수들이 들어가 있겠지만 뭐가 들어가 있는지 사실 저것만 보고 모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생략했었는데 여기 verify 보시면 키 밸류로 넣어 가지고 진짜 여기 데이터가 있는 건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읽는 과정이에요. 네. 키 밸류 읽어서 그 스토리지 루트에 진짜 머클 프로페 해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요. 네, 그러면 확인을 할 수 있죠. 되게 복잡하죠. 그렇죠. 키밸류가 토큰에 담겼다는 얘기. 아니, 키밸류는 인자로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고. 아, 네. 네. 아, 네. 뭔가 좀 헷갈리는데. 네,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네. 네. 그래서 드디어 결말인데요. 플라즈마 립은 앞에서 제가 제시했던 두 가지 문제를 다 풀었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문제가 발생했고 데이터가 나한테 모두 주어진 경우에 내가 이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가? Fraud proof.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문제가 발생했고 나한테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DA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SolEVM을 이용한 이 TrueBit Verification 검증 게임을 통해서 해결을 했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UTXO 기반 모델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쨌든 UTXO가 기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테이트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플라즈마 MVP든 뭐 플라즈마 More Viable Plasma든 뭐든지 다 적용이 가능해요. 똑같은 구조를 쓰는 네 엑시 게임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좀 돌아가긴 했지만 어쨌든 일반 상태의 플라즈마를 구현, 네, 잘 목적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이 문제를 다 잘 풀었다고 보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잘 설계한 모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프레이퍼 보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 UTXO를 어떻게 이렇게 극한까지 끌어올렸는지. 되게 NST, 그 ERC721 토큰 같은 거를 이제 스토리지 토큰으로 쓴다는 게 되게 발상이 좀 신선했고. 네. 근데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슈가 몇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플라즈마 EVM은 그 이더리움과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그냥 다양한 스테이트 복잡하게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플라즈마 립은 뭐냐면 UTXO의 필드가 한정적이잖아요. 물론 뭐 더 박아 넣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면 호환이 힘들겠죠. 어쨌든 어마운트 필드 같은 거에 의미를 좀 다양하게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인풋이 한정적이란 거죠. 다양한 컨트랙트 구현하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아마. 네. 앞서 설명드렸던 예시 같은 경우에는 멀티시그 컨트랙트, 그냥 뭐 단순히 토큰 전송하는 컨트랙트이기 때문에 뭐 시어 보호에 쓸 수도 있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뭐 벤코르라든지 이런 되게 복잡한 컨트랙트를 구현을 한다 그러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구현은 가능하겠지만 복잡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개발자가 죽어나겠죠. 네. 그리고 네, 이 세 번째 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반 상태 플라즈마를 어쨌든 간에 다룰 수는 있고 그런, 그리고 그 수반되는 문제들, 두 가지 문제들, DA 문제랑 플라드 프로프를 잘 풀었기 때문에 좀 좋은 모델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막 제시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또 어떻게 이거를 디벨롭 할지가 되게 좀 네,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